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이 아니라 오빠들이었던 거지? 아씨 깜짝아 이 새끼야! 사람 개패듯이 패놓고 연락 한 번 안 하지. 우리 우정은 내가 손 놓으면 끝나는 그런 우정이었던 것이냐? 알면 꺼져야지. 됐고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왔다. 너 진짜 주선 좋아해? 도대체 왜?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이쁘잖아. 안과. 안과 가자. 내가 잘 아는 안과 있는데 명희야, 명희. 어? 아씨 뭐 하는 거야? 너 눈 정상 아니야. 그렇지 않고 이상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돼. 무엇보다 걔 정상 아니야. 뭐? 걔가 나 좋아한대며. 걔 그러면 안 돼. 걔 이상한 거야. 그러면 아, 뭔 소리야? 아야, 너 저 주저 걔 더 이상 만나지 마. 내가 만나가지고 잘 어떻게 얘기해 볼 테니까. 늦었어. 걔 너한테 이제 마음 없어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. 그래?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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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지. 그래 그럼 그러면 다행이지. 나랑 사귀기로 했거든. 주서야. 뭐? 뭐? 다시 말해봐. 이강우랑 뭘 한다고? 얼마나 절실하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겠어.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네가 이강우 가짜인 행세를 해주겠다? 이강우가 성 같은 거 안 볼 수 있게? 어, 정리하자면 그런 거지. 아니, 나도 내 눈으로 두 사람 함께 있는 거 안 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. 보고 난 마당에 안 도와줄 수도 없고. 친구잖아. 미쳤네 미쳤어. 아, 이것들이 너를 진짜 물러보는구나.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. 그래서 이강우랑 뭘 어쩌려고? 아, 이강우 집에서 여자친구 있는 거 알게 해야 되니까 티 팍팍 나게 데이트 사진 올리고 뭐 그럼 되지 않겠어?